안녕하세요. 배우락 강의를 수강한 손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취업 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목표를 하나 이루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5과목에 동역하기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교수님이 강조해주시는 내용들을 암기하다 보니 기초적인 문제인 몇 문제는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기초 공식들을 확실하게 암기했고, 기출 문제에서 정말 자주 나온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자체를 외웠습니다. 시험 2주일 전까지만 해도 기출 문제 풀때 동역학 부분은 그냥 찍고 넘어갔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동역학에 조금만 집중하니 본 시험에서 6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공 지식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을 보고 언제 이걸 다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를 천천히 들으면서 꾸준히 이 정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꾸준히 듣고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막막함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학이나 필답형 같은 경우는 무작정 공식을 외워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열역학 이상기체 방정식처럼 기본 흐름만 이해하면 줄줄이 따라오는 공식들 역시 많습니다. 이러한 공식들을 확실하게 암기한 후 암기한 공식들을 사용해 몇 문제 풀어본다면 공식들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식을 암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기사 자격증 자체가 문제은행식이다 보니 분명 자주 나오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허원의 교수님의 수업이 좋았던 점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필기보다는 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기는 기출 문제로 자기 수준을 비교적 자세하게 알수 있지만 실기는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기 준비 초반에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업형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필답형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필답형과 작업형을 같이 준비하는 버릇을 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반 3주 정도는 필답형과 작업형 공부 비율을 4대 6 정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필답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작업형에 집중하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락 강의를 통해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수험생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